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빅5 대학병원을 비롯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밝히면서 수련병원들의 필수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을 확정했습니다. 협회는 감독으로서 국민 기대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책임론이 제기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원선 소요산과 연천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기 공급장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역 구간엔 셔틀버스가 투입됐습니다. 러시아 야권 정치인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교도소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의식을 잃었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낮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주 후반까지 큰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